시리아 정부군의 무차별 공습 때문에 지난 보름 동안 알레포의 주민들이 4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보다 못한 유엔 특사가 반군에게 주민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알레포를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카이로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의 파상 공세가 이어진 보름 동안 알레포에선 376명이 숨지고 1,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유엔은 이 상태라면 두 달 안에 알레포가 완전 폐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Resignate ourselves to another Srebrenica, another Rwanda, which we are capable sadly today.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는 알레포 반군에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파테 알샴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유엔 특사가 파테 알샴에게 주민을 살리려면 알레포를 떠나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퇴로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f you did decide to leave in dignity and with your weapons, I personally am ready physically to accompany you. 알레포 반군의 10분의 1인 900명이 파테 알샴 대원입니다. 파테 알샴은 두 달 전 알카에다와 결별을 선언했지만 국제사회에선 여전히 테러 조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